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황금 상황 버섯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버섯이에요? 예. 어, 전 너무 예쁘게 생겨서 아 약간 예. 무슨 꽃의 종류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잘 컸죠? 네. 이게 이제 황금빛을 띠고 있어가지고 네. 이 야경으로 참 좋아요. 아, 야경 버섯인 거예요? 예. 귀한 금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황금 상황 버섯. 이름만큼 귀한 효능을 자랑한다죠? 예, 바나둠이란 그 원소 기호 23번으로서 그 바나둠은 그 광물질입니다. 광물질인데 유를 그 유기질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 이 버섯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이 바나둠이란 물질은 그 당뇨와 고지혈증에 탁월한 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 나라에서 좀 인정이 된 그 물질이고 그 특히 당뇨에서는 상당히 탁월한 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바나둠이라는 물질이 일본에서도 인정받았다는데요. 현지 의사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바나둠이 당뇨병에 効くということはよく耳にします。で、最近よく言われるのが日本人の方でバナジウムが 何か 商品 ないですか? ということをよく聞かれます。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당뇨에 대한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은 바나듐. 그 몸에 이롭다는 바나듐을 상황버섯에 접목시켰으니 효능은 금 이상이겠죠? 자신의 당뇨 치유 비법을 공개하겠다는 홍일표 사장님. 어떤 비법일지 궁금한데요. 어, 찹 끓이시는 거예요? 예. 오, 지금 물 받으시고 버섯 이제 넣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얼마나 양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 4리터 물에다가 네. 30g 정도 네. 됩니다. 제가 뭐 지병을 당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완화가 됐고 예. 또 피부도 좋아졌고 아. 또 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당뇨병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버섯 덕분이라는데요. 당뇨를 앓으셨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좀 아프셨던 거예요? 저는 한 25년 전부터 그 종합검사에서 당뇨 판정을 받고 약을 복용을 안 했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약을 복용 안 하고는 네. 뭐 어지러운 증상도 있고 손발이 이제 저린 증상도 있었는데 병원에 약을 먹으면은 그때밖에 없어요. 또 뭐 음식을 잘못 먹는다든지 뭐 운동이 부족한다든지 하면은 혈당이 올라가고 네. 그런데 이걸 한 4, 5개월 먹고는 운동을 전혀 안 하는데도 혈당이 식전 혈당이 185 였는데 지금은 120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아.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 향은 그 차 약간 그 결명자 차? 그런 비슷한 향이 좀 나는데 이따 마셔볼게요. 어우, 맛있는데요? 고소해요. 저 잡 냄새가 없고 네. 향이 좋아서 누구나 다 마실 수도 있고 어른들은 여자분들은 마시면 피부에도 좋고 네. 건강에 참 좋은 음료입니다. 상황버섯이나 염지버섯처럼 질감이 좀 딱딱해서 음식에 직접 조리하시기가 힘들 경우나 또 버섯 자체의 향이 너무 강해서 직접 섭취하시기가 힘든 경우에는 그 따뜻한 물이나 끓는 물에 차처럼 우려서 물로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버섯의 각종 미네랄이나 영양소 성분 중 수용성 성분 같은 경우는 물에 쉽게 용해되어 인체의 흡수가 빠르고 또 쉽게 조리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를 지금 조각조각 내시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작업이에요? 예, 버섯 재배를 하기 위한 참나무 절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버섯 재배를 하기 네. 위해서 참나무를 절단한다고요? 네. 오, 근데 왜 참나무예요? 참나무에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로 참나무를 많이 사용합니다. 황금 상황버섯을 배양하는 데 중요한 참나무. 기초가 튼튼해야 버섯도 잘 자라겠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해 주시는 덕분으로 생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버섯의 최상의 품질을 위해 아이디어 회의로 하루를 연다는데 지금 버섯태가 그 색깔이 좀 황금색으로 해가지고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조금 그 관리를 좀 더 해가지고 조금 더 그 버섯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게 지금 또 좀 더 잘 나오게끔 좀 관리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애정 속에 황금 상황버섯이 쑥쑥 자라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아침부터 버섯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아니 지금 도대체 뭘 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저를 살균기 갑니다. 말하자면 멸균. 아, 멸균. 예. 이렇듯 참나무 살균은 황금 상황버섯을 만드는 필수 코스라고 하는데요.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숙성을 시킨다네요. 엄청 많네요. 예, 여기 한 3개월째 됩니다. 3개월이요? 예. 비닐 열어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아, 예, 그런데 지금은 열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네. 오. 예. 그 언제쯤에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버섯을 볼 수 있어요? 아, 요거는요, 이제, 잘 되면 이제 버섯이 이제 익으면 납니다. 나가지고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의 배양 과정 정말 신기하죠? 자, 우리 몸에 이롭다는 반아듬 성분을 상황버섯에 접목해 탄생시킨 황금 상황버섯. 건강 지킴이로 명성을 떨치지 않을까요? 제가 체험을 해서 지병인 혈당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국민 그 건강 보건을 위해서 차라든지 과립이라든지 드링크를 개발해서 저와 같이 당뇨 환자들이 많은 효과를 봤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우리가 수출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